속담에 빨리 밤 한 개로니 저녁에 저 우리 라이브 가까운데서 저녁에 오디션이라고 있어요. 네. 잠시만요. 아 어디 가세요 회장님? 아니 이상한 동네네. 어떻게 저 올라오세요. 아니 그 사회자 알기를 진짜 너무 우습게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름에도 브라질 갈 여자예요. 예, 브라질에 갈 여자니까 제가 브라질에 가면 또 여러분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잠깐 올라오세요. 아이고 산만해라 빨리 모여주세요. 예, 저를 중점으로 해서 모여주시고요. 아니 안 때릴 테니까 좀 가까이 오세요. 자 외국 속담에 빨리 가려고 넌 혼자 가라 그렇지만 멀리 오래 가려고 넌 함께 가라 말이 있습니다. 저는요 독사진보다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.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니 아무리 좋은 GST도 혼자 앉아있으면 독소 공방이에요. 그게 바로 독거입니다. 자 우리 부녀에는요 우리가 잘 살지만 겸손하면서 이렇게 어르신을 공경하고 있습니다. 우리 윤효진 회장님이요 우리 GST 부녀 회장님 이전에도 우리 한국나는 봉사연합회와 많은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달려왔습니다. 자 여러분 우리 회장님 노래 한번 청해 듣는 건 어떨까요? 회장님 노래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브라질 출발하기 전에 노래 연습 좀 제가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회장님 저희가 보기보다 바쁘거든요. 얼른 노래 선곡해주세요. 예, 뒤에서 얼른. 나도 예. 노래를 못하고요. 예, 예. 춤을 잘 추세요, 그럼? 아니, 춤도 못 춰요. 아, 그러세요? 이렇게 우리 장유정 우리 아우님께서 가수 님께서 대신 해주세요. 저는 할 거예요. 저는 안 시켜도 할 거니까 박수는 걱정 붙들어 매시고 아니 이분께서 마이크를 갖다가 어디 소리를 줄여놔야 되나? 자 윤효진 님의 노래를 하나만 들을게요. 1절만. 아니 어제 했던 거 있잖아. 밤새 부른 거 있잖아. 어제. 아 있잖아 그거 나의 살던 고향 뭐 이런 거. 독도는 우리 땅 할까? 독도는 우리 땅? 진짜 못하셔? 그래요. 내가 오늘 하루 봐주기로 할게요. 자 1등 촬영 교대 Thank you.